안녕하세요. 브라운 IT의 브라운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여러분들 이렇게 문서 작업을 하실 때 단락을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X를 누르시고 한 줄 띄우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누르거나 혹은 이렇게 드래그한 상태에서 단락을 드래그해서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때 여러분들 쉽게 단락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Shift Alt 방향키를 활용한 꿀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워드에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워드는 Shift Alt 방향키 위아래를 사용을 해서 단락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문장 단락을 중제목 단으로 내려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 단락을 선택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단락을 따로 선택하실 필요 없이 이 단락에 커서가 위치한 상태에서 Shift Alt를 누르시고 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목단도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단락 위치를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워드에서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이 Shift Alt 방향키를 누르면은 해당 단락의 제목 수준이 바뀝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 대제목이라고 나와 있는 이 제목단은 지금 제목 1이라는 스타일이 먹혀 있는데 Shift Al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은 자, 스타일이 지금 제목 2가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스타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Shift Alt 방향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한 번 더 눌러주면 제목 3, 제목 4, 제목 5, 제목 6 하면서 이 왼쪽에 보시면은 제목도 수준이 점점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기능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 제목을 마음대로 여러분들 수준을 변경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제목 3 수준을 적용을 해주고 대제목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 1로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제목은 제목 2 입력을 해주는데요. 자, 이때 각각의 입력된 제목 스타일이 변하면서 이 제목 3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이렇게 들여쓰기가 적용이 되는데 자, 이때는 컨트롤 시프트 M을 눌러주시면은 들여쓰기가 다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소제목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적용되냐면 이 제목 3의 스타일을 확인을 해보면은 자, 서식 단락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들여쓰기가 세 글자가 돼 있고 자, 첫 줄 이하도 들여쓰기가 지금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0글자와 없음으로 모두 바꿔주시고요. 자, 제목 4도 마찬가지로 수정 그 다음에 단락 들어가셔서 들여쓰기를 0글자 없음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나머지 중제목도 Shift Alt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 눌러주면은 제목 2가 그대로 들어가고 자, 소제목도 4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소제목 4 들어가고 자, 중제목 제목 3 대제목 제목 1 중제목 제목 2 소제목 제목 3 자, 소소제목은 제목 5 정도가 되겠네요. 제목 5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각각의 제목마다 수준을 전부 적용을 해준 상태고 자, 제목 5 같은 경우에는 소소제목인데 수정 들어가셔서 여기 소소제목이라고 바꿔주고 단락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 모두 없애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목 수준을 정해주면은 소소제목 컨트롤 시프트 MM 눌러가지고 들여쓰기 없애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아까 적용된 것 중에 자, 여기도 컨트롤 시프트 M 컨트롤 시프트 M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없애주셨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워드에서 수준 개요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업로드 한 적이 있는데 자, 수준 개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해당 강의 링크 아래 동영상 설명에서 참고를 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각 제목 수준별로 이 스타일 적용하는 방법 간단히 알아보면 대제목에 해당하는 텍스트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스타일에 맞게 이런 식으로 글자와 글자 색 등을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볼드 너무 두껍네요. 해제해주고 이 제목 들어가셔서 이 제목에서 제목 1이죠. 현재 선택된 제목 1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주시고 선택 영역과 일치하도록 제목 업데이트해서 클릭해주시면은 여기 한번 볼까요? 제목 1 이렇게 적용된 것 확인할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제목은 전부 동일한 서식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목 수준을 삽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락 스타일을 수정을 하신 다음에 글자 서체를 지정하고 이 서체 수정된 것 바탕으로 제목 스타일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목 스타일을 관리하고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이거는 검은색 그대로 해주고 이거는 12. 자, 똑같이 오른쪽 버튼 업데이트 해주시고, 자, 소제목도 이거는 11 하고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중제목, 소제목 다 같이 스타일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목 수준을 적용하게 되면 장점이 컨트롤 F2 눌렀을 때이 탐색 창이 나타나는데, 탐색 창에 제목 탭 클릭을 해보면은 각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에 맞게 이렇게 수준을 확인해서 직접 문서를 이동하거나, 혹은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접어서 볼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워드에서 Shift Alt 방향키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으로 한컴오피스 한글 워드인데요. 자, Shift Al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위아래 이용해서 이동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보시게 되면은 Shift Alt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은 여기서는 수준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이 어절 단위로 커서가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모드처럼 컨트롤 시프트 좌우 방향 키는 어떻게 정하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가장 오른쪽에 이 넘패드라고 있습니다. 넘패드 부분 확인을 해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시면 이 수준이 정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준은 여기 서식 탭 들어가셔서 이 개요 번호 모양 클릭을 해보시면은 현재 지금 해당 개요 번호 모양이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 정의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1수준, 2수준, 3수준 이런 식으로 수준이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글에서는 이렇게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개요 수준을 정할 때이 개요 번호만 입력을 한다고 해서 개요가 적용되는 건 아니고, 여기 서식 탭 들어가셔서 스타일 갤러리에서 자세히 클릭하시고 스타일 작업창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은, 자, 이게 첫 번째인데요. 이거를 대제목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개요 1을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자, 컨트롤 플러스만 하면은 개요 수준은 지금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스타일의 개요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현재 지금 바탕글만 적용이 돼 있는 상태고, 이 개요로 넣어야 되는 작업이 한글에선 추가로 필요한데,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인서트, 여기 컨트롤 인서트, 여기 방향키 위에 보시면은 펑션 키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 인서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인서트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개요 1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제목도 컨트롤 인서트 하면은 개요 1이 적용이 되는데, 자, 여기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은 개요 수준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글에서는 2단계를 한 단계 더 거쳐야만 개요 수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자,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 워드와 똑같이 개요에 넣고 개요 수준을 지정을 한 다음에 서식을 변경하시고 개요 수준을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혹은 스타일을 직접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방법 알아두시면 더욱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개요를 설정하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동영상 링크에 별도의 강의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 Alt Shift 사용해서 워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컨트롤 넘패드 사용해서 한글에서 사용하는 방법, 이 방법들 두 개를 조합하면은 여러분들 문서 작성하실 때 훨씬 편하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스킬 한 단계 더욱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강의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